작년도 기준으로 한 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7%니까 한 11배 정도 성장을 9년 동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유럽과 미국에서 생산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적어도 2, 3년 정도 보유를 하고요.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목표 수익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고배당주로 바꿔서 은퇴 목표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최근에 5월 달에 매출 계획들을 발표를 했거든요. 보면, 결국은 이제 2차 전지 관련 그런 매출액을, 2022년 4조 7천억 정도였는데, 그걸 2030년까지 30조 원대까지 늘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어떤 실적, 보면 이 화학 기업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지만 양극재 관련 그런 생산들을 이제 양산을 하게 되면서 실적이 꾸준하게 이제 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좀 하면서 투자에 임하면 좋겠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배터리 셀 기업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데 이제 SDI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9천억 정도인데 2025년엔 3조 1000억 정도. 그러니까 한50% 정도 증가하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작년에 7천억대에서 올해 2조 1000억, 그리고 2025년에는 5조 2000억. 꽤 이렇게 성장세가 뚜렷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이제 SDI가 상대적으로 어떤 당기순이익 증가 퍼센티지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저평가되는 거죠. PER은 한 16.5배 정도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 26.7배. 그만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약간의 그런 버블이, 약간의 그런 것들이 좀 고평가가 조금 더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게이 성장성이 더 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저는 이제 몇 가지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2032년까지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팔아라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여기 그림에 보시면 한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7%니까 한 11배 정도 성장을 9년 동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지원 부분들이 일단 미국 쪽에서 가파르게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2035년이면 다 탄소제로 정책들을 발표했잖아요. 탄소제로 정책의 핵심은 가솔린차 더 이상 쓰지 마. 이런 거라서, 가솔린차 신차가 안 나오게 되면 결국 전기차의 포션은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IRA법 그런 걸 떠나서 이런 어떤 정책적인 변수들이 하나 계속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설비 투자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설비 투자의 증가는 결국 매출액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NH 투자증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게 보시면 2022년에 한 양극재를 한 10만 톤 생산하는데 2026년이면 48만 톤. 그리고 중요한 건 유럽과 미국에서 생산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리 이렇게 생산이 되면서 결국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나. LNF 같은 경우도 지금 상대적으로 좀 PER이 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6년이면 여기도 40에서 43만 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과 비슷한 그런 생산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어떤 생산량 증가가 매출액 증가, 설비 투자가 이어지면서 증가하지 않을까. 물론 초기에는 감가상각기가 많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떤 성장성 꾸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실적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도 좋아지고 결국 실적은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성장주의 특징이 금리랑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동안 금리 인상 이런 이슈들 때문에 잘 나가던 미국의 성장주들이 많이 꺾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의 어떤 종점이 온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상대적으로 좀 이 주가가 다시 많이 회복하는 그런 맞아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성장주 그러니까 금리의 어떤 이 이제 정점이 왔다. 그런 기대감들이 결국 이 뭐 테슬라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도 이어지고 우리 기업들의 훈풍도 좀 이어지면서 결국은 차별화를 좀 시도하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마다 이렇게 매도 관점보다는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조금 왜냐면 그 매출액은 계속 저점을 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은 이제 7월 달에 우리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아, 2분기. 네. 네,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반도체는 여전히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는데 2차 전지 기업들은 기대만큼 좀 실적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최근의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을 체크하면서 또 이 방향성을 좀 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왕이면 저는 그 양극재 기업들이 가장 좀 포커스를 좀 둬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전고체를 원래 2030년 이후에 그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026년까지 좀 땡겨질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일본과 중국이 막 집중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2026년까지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하겠다고. 예. 일단 뭐 제품을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이 전고체 배터리가 되면서 양극재의 그 중요도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전해액이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은 좀 낮아지는 대신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도 뭐 배터리의 지금 비용이 한 40에서 45%를 차지하는 이 양극재가 앞으로도 더 좀 좋은 그런 포커스를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왕이면 양극재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양극재가 오르면서 이제 다른 섹터들도 같이 이렇게 리드해 가는 그런 모습을 올 상반기에 보여줬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앞으로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는 폐 배터리도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좀 인기가 없을 수 있지만 앞으로 한 3, 4년 후에는 이 폐 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보통 배터리를 7, 8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20% 정도 소모를 하면 이제 더 배터리로 쓸 수 없는 게 뭐 스파크도 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20%를 충전해서 다시 쓰거나 뭐 그런 건데 지금 테슬라의 그 주된 모델이 나온 지가 한 7, 8년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한 3, 4년 지나면 이제 그 폐 배터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 시장이 팽창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폐 배터리도 한 꾸준하게 한 2, 3년 후 정도에는 그 2차 전지와 함께 주목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게 그럼 포트폴리오에서 2차 전지 그 뭐 비중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저는 배당주를 한 50% 정도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기업들을 한 적어도 2, 3년 정도 보유를 하고요.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목표 수익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고배당주로 바꿔서 은퇴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퇴할 때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한 5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한 15% 정도 배당 수익률 나오는 그런 주식들 한 5억 원 정도 투자를 하면 한 6천만 원 정도 1년마다 배당을 받잖아요. 그러면 월 500 정도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그런 개념이 돼서 은퇴하고 그 정도를 이렇게 베이스로 두고 이제 다른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그러니까 그 5억 원으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이걸 은퇴하고 무얼 할까 할 때 뭐 가장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편의점들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5억 원으로 편의점이나 아니면 치킨집이나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결국은 평생 이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한 60세가 넘어가면 노동보다는 외국의 경우에는 그 불려놓은 퇴직연금과 뭐 개인연금 그리고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 등으로 좀 놀러도 다니고 편하게 살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60세가 넘어도 계속 이렇게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회 구조가 그리고 노동을 이렇게 늙어서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사회적 풍토인데 60세 넘어서는 좀 노동을 최소화하고 노동력도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같은 5억 원으로 좀 고배당주에 좀 집중하고 제2의 인생을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단 2차전지 50% 정도 포트폴리오가 좀 무럭무럭 자라서 그게 나중에 수익 실현해서 고배당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2, 3년 정도는 계속해서 이제 뭐 성장을 하니까 그동안 잘 들고 계신 걸로 아는데 아까 이제 그 차트를 보여주시면서 PER 밸류에이션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약간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비싸다 그런 말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설비 투자 기업 이런 것들을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으로 EV, EBITDA를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2차 전지가 아시다시피 설비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그런 기업이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관점에서 좀 밸류에이션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관점에서 이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을 한번 평가해 보면 어떤가요? 네, 일단 그 우리가 EV, EBITDA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를 뭐 세전 영업이익으로 나눠주는 건데요. 일단 이름이 굉장히 이렇게 입에 안 하다 보니까 되게 뭔가 어려운 듯한 네, 그런 발음하기도 좀 힘들고요. 맞아요, 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 감가상각비 전에 그냥 이 평가 기업 가치를 PER처럼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고요. 우리가 설비 투자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설비 투자한 그 완성 공장을 완성한 다음에 감가상각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보면 결국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을 가지고 물론 세금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지금 PER이 한 33배 정도 되는데요. EV, EBITDA로 하면 18배 정도. 그리고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25배.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빼면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설비 투자가 많은 기업들은 이렇게 EV, EBITDA도 좀 주목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가 이 부분 그러니까 PER과 EV, EBITDA를 비교해서 얼마만큼 이 비중이 확 줄어드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설비 투자가 좀 많이 늘어나는 기업들은 EV, EBITDA로 좀 적정 가치를 좀 더 판단해보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EV, EBITDA도 좀 어렵다라고 하면 이제 PER 기준으로 보셔도 되고요. 어차피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계산, 저도 사실 계산을 못 하겠어요. 이 부분들은 복잡해서 여기 네이버 증권 포털에 이 지금 화면처럼 다 나오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EV, EBITDA가 11배, 11배 정도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이 PER이 높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기업 가치 자체가 이렇게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어요. 예, 그 배터리 아저씨의 여덟 종목에 빠져있기도 하고, 뭐,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도 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면, 일단 매출액 증가액이 2024년부터 이렇게 단기순이익이 크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으니까, 한 내년부터는 조금, 아니면 올 하반기부터는 어떤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줄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설비 투자 기업들은 EV, EBITDA도 좀 참고를 해서 투자 판단하시면 뭐 좋을 것 같다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 설비 투자 많이 하잖아요. SK하이닉스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PER이 한 10배 정도 2025년 실적 기준으로 올라왔는데요. EV, EBITDA는 한 3.79배. 그러니까 우리가 설비 투자를 빼면 상당히 좀 이 PER이 굉장히 뭐 EV, EBITDA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설비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설비 투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120조를 지금 뭐 설비 투자하겠다고 네네. 이렇게 발표도 했고 뭐 삼성전자는 용인에 300조를 뭐 2042년까지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